Actor Chung Woo-sung is an unrivaled actor who is loved for his rich acting. Popular actress Kim Hyun-gi drew over 10 million viewers to theaters through the box office hits, along with The Gods Part 1 and 2. Chung Woo-sung and Kim Hyun-gi have teamed up for a new touching film. Chung Woo-sung plays a lawyer who defends a suspect in a high-profile murder case, and Kim Hyun-gi plays an autistic teenage girl who is the sole witness. It's the new movie, Innocent Witness. 네, 안녕하세요. 양순호 역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좀 이렇게 센 영화들 그리고 그 센 캐릭터들을 하다 보니까 증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서 읽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치유받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이 따뜻함이 요즘 우리에게 다 필요한 느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 뭐 내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치유받으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죠. Kim Hyun-gi gained recognition for her performance by winning Best Supporting Actress at the Blue Dragon Film Awards for her performance in the Along with the Gods series. She is acting as Ji-yu, an autistic teenage girl who does not know how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We asked her what she did to perfect her character. Ji-yu의 모습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잘 표현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우는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여서 저희에게 아무렇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의도치 않게 굉장히 힘들게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느껴볼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 어느 정도로 다가올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느낌으로 다가올까라고 좀 상상을 많이 해보면서 집에서 혼자 연습을 했었습니다. 세트 안에서 이 법정 세트를 지었는데 이 천장까지 다 막은 세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라이트, 그러니까 조명기들도 굉장히 열량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자꾸 산소 영양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작부한테 그 산소 이렇게 캔으로 나와 있는 거 그거 좀 그거 주면은 이렇게 정신이 맑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걸 상시 대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시켜놓고 그래서 덕분에 촬영 잘 끝냈습니다. Actors Chung Woo-sung and Kim Hyun-gi first met 17 years ago at a commercial shoot. Chung Woo-sung was a top star back then, and Kim Hyun-gi was only 27 months old. So what was their first encounter like? 광고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저게 제 첫 광고. 처음으로 이렇게 찍었던 광고예요. 첫 광고이면서 네. 그 처음 데뷔인 거죠. 네, 첫 데뷔죠. 낯선 공간이잖아요. 그쵸. 되게 좀 겁도 많이 먹고 엄마 옆에서 떨어지질 않았었대요. 사람도 많고. 네, 네. 기억이 납니까? 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들은 얘기.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 아이는 못 하나 보다 하고 이제 다른 아이들로 감독님께서 대신 하려고 하셨었는데 다른 아이도 있었군요. 네, 그때 우승삼촌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대요. 네. 근데 제가 딱 이렇게 삼촌 보더니 스르르 손 잡고 갔다고. 그 전까지 나 안 한다 막 울고 그러다가 정우성 씨가 손을 뻗었을 때 웃으며 따라갔다고요? 네, 아주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Chung Woo-sung said that he liked the script of Innocent Witness as soon as he read it. But he did not tell director Lee Han that he'll do it right away. Why didn't he say yes right away? 사실 이제 감독님이랑 시나리오를 읽고 미팅을 했는데 네. 미팅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해 주면 안 되거든요. 아, 그것도 룰이 있죠. 예. 밀당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마음 먹고 이제 만났어요. 이미 네. 마음 먹고 만났는데 일부러 그 자리에서 감독님 잘해 보시죠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언제 하셨어요? 감독님 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같이 해보자라고 같이 해보자라고 소식 전해드리면 좋아하겠지 이러고 아 유왕이면 일어나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밀당의 묘미가 일단 촬영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순호 아저씨의
장면이 아니어도 다른 배우분을 찍는 거더라도 항상 그 현장에서 함께 대사를 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힘든 부분이거든요. 오랜 기간 촬영을 하고 오랜 시간 촬영하고 계속 대사를 같은 대사를 반복해서 같은 감정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항상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촬영할 때 외에도 뭐 밥 먹을 때나 그럴 때도 항상 다 주변 분들 다 식사 끝나실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네,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 네, 배려의 아이콘. Sunho and Jiu meet as a lawyer and a witness. It didn't look like they could be good friends at first, but they are bound to touch viewers with how they approach each other. They slowly understand each other and share a special friendship. Their story is bound to warm you up. 언제나 이렇게 영화를 작업을 끝내놓고서는 어떤 바램을 갖지를 않는 게 저의 마음가짐인데 이상하게 증인이라는 영화는 참 많은 분들이 봐줬으면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읽고 작업하면서 느꼈던 그런 소외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배우와 스태프들이 아끼는 작업 과정은 결국엔 여러분들에게 많은 공감을 교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겨울 굉장히 추운데 2월 그 추위를 조금이나마 따뜻함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Chung Woo-sung and Kim Hyang-gi create a heartwarming, humane story in Innocent Witness. This movie will warm you all over during the cold season and will also heal you. So make sure you watch Innocent Witness.